능력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거부터 좀 개념부터 저희가 잘 정리를 해야 그다음 얘기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론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 능력주의는 지능과 노력이라는 능력에 의해서 부나 사회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혹은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주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출신과 배경에 의해서 부와 사회적 지위가 부여됐던 그 귀족주의가 있죠.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보적인 이념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때 세습되는 귀족주의냐, 능력에 의해서 발탁되느냐. 네,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이게 학력과 학벌주의를 뜻하게 되고 귀족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최근에 좀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재활동가께서는 능력주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흔히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잘살수 있지. 요즘 세상은 뭐 대학 안 가도 결혼 안 해도 능력만 있으면 잘살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능력주의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 인정 시스템이라서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 차별이 억울하면 능력을 기르면 된다. 뭐 이런 담론이거든요. 능력도 세습된다. 그래서 또 다른 세습주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능력주의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라는 소제목의 글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문정권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죠.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화가 공존하지 못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공정이라는 중심에는 능력주의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능력주의 당운영의 첫 구상으로 공개 경쟁 통한 당직자 선출을 제시했습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두 명의 대변인과 두 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선거권도 없는 20대 대학생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앞으로 공천장을 받게 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시험 기준도 설계, 내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새로운 실험인데 이를 바라보는 우려와 비판도 여전합니다. 과학고, 하버드대 출신답게 엘리트주의자다. 여성 할당제 폐지 등 반페미니즘에 기댄다는 경선 과정의 지적은 본인 스스로 돌파해야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그런 표현도 하셨더군요. 트럼피즘. 비슷하다. 본인은 그 혜택을 받아보시고 이제 사다리 걷어차는 것 아닌가. 소위 능력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 적절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부위 분배 방식으로 미뤄지는 제도이죠. 교육 수준과 성과 실적에 따라 사회적 보상과 지위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1958년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는 능력주의의 결말을 파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능력을 상속, 세습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보다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편법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세습하려는 형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최순실이나 조국 등 최근에 벌어진 사회 특권층의 명문대 보내기 부모 찬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최순실의 사건도 능력주의의 비판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확대, 더욱 완벽한 능력주의 검증에 대한 요구로 여론이 형성되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부모 찬스를 비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확대를 더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원인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능력주의가 평등을 대체하며 불평등에 대한 분노도 결국 능력주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능력주의는 완전한 차별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오히려 평등, 즉 공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입시 제도에서 공정성과 신분 상승 기회를 말하며 시험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에 따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고착화된 능력주의를 이루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논리들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자는 가장 기본적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개인에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전적 요소나 재능을 인정하더라도 능력이 발달하는 데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 누구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가에 따라 다른 성과가 나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은 사회 제도와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능력은 단지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 못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능력의 차이도 불평등도 모두 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온 사실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상식이며 절대 진리인가에 대하여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태어난 환경에 따라 소위 흙수저, 금수저라고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산층 부모를 둔 학생이 상류층 부모를 둔 공부 못하는 자식은 추월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자나 차상위 계층의 부모를 둔 학생은 거의 같은 수준의 능력이라도 사교육에 필요한 돈이 없어 학원을 못 가 중상층 자녀보다도 서열이 낮은 대학에 갈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 적당한 예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더 뛰어난 점수를 받으면 보상한다는 조건이 있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능력주의의 정당성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중등교육까지의 기회는 그 자체로 기회의 평등을 이미 실현한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기회를 주었고 뛰어난 학업 성적이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테니 공정한 경쟁인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능력주의는 개인을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여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기회의 평등만이 정당한 이념이라고 가르치며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단을 요구합니다. 능력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개인이 고유한 능력만이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평가 도구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시험이죠. 특히 집필시험, 즉 주관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 평가받는 과정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응시자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시험의 의미는 집필고사를 거치지 않은 기업 채용은 특혜나 비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의심과 불신 때문에 비리나 주관의 개입이 최소화한 시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쨌든 합격하는 개인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조금의 희망만 있어도 도전하며 그 실패는 철저히 자신의 책임이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의 기회가 평등을, 성적에 따른 보상이 권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결론은 존엄과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너의 자격과 능력을 시험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에 해당한 노력만을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합니다. 대학 입시는 능력주의를 사회적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문제는 학교 교육과 입시 과정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평등의 원리를 더 중요시하는 공적 제도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능력주의 부작용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는 능력주의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회, 과정, 결과의 순서가 개인 간의 경쟁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반영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주의는 주로 달리기에 비유됩니다. 출발선, 즉 기회는 같았는지, 과정, 규칙이 공정한지, 그 결과가 정당한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통제, 관리의 수단이며 평가하고 선발하는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도의 대안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능력주의를 실현하고 전파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이나 기업, 사회가 능력과 역량을 성장시키고 발휘하도록 각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시민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며 연대에 의해 존재합니다. 공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능력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 있는 삶을 보장받는 탈능력주의의 교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실생활 속에서 능력주의는 오직 개인의 능력이고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은 이번 글을 접하며 깨어졌고
사회 내의 불평등과 계급의 형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에서만이라도 조금씩의 제도적 변화의 시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인식을 바꿀 것이며 다음 세대들이 삶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유산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능력주의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